아,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지금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오늘 정말 진짜 잘못했다가는 네, 울 뻔했습니다. 그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진짜 이 피복의 재질을 알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바꾼 고압 호수를 아실 거예요. 앞에 보이는 이 회색빛, 이게 이제 아르마딜로 고압호수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뭐 고압호수 중에서는 뭐 넘사벽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예, 가격이 뭐 엄청납니다. 일단은 메다에 2만 원, 그래서 제가 여기 감겨져 있는 게 60메다니까 오늘 120만 원이 날라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연을 좀 얘기를 하자면, 아무튼 아르마딜로사의 아르마딜로 이 철갑상어, 이 철갑상어 이 가죽이 오늘 벗겨진 날이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진짜 오늘 아마 잠을 못잘 수도 있었을 뻔했습니다. 네, 다행히도 4만 원이 날라갔어요. 일단은 한 2m 지점, 그러니까 매달 2만 원이니까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아무튼 잘안 보이나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카메라 잡지 못하네. 예, 아무튼 요 지점이 예 이렇게 패였어요. 뭐냐면, 제가 오늘 이제 이 8분의 3을 쓰려고, 분명히 밸브를 8분의 3을 열었다고 생각하고 압력을 넣는 순간 4분의 1에서 터져 나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릴에 감겨져 있어서 그나마 다행했던 거예요. 근데 그 릴에 감겨져 있을 때 바로 어제부터 이제 이거를 현장에서 사용했는데, 이 무스탕의 레이저 로줄, 요 로줄 요걸로 이렇게 이제 릴에 묶어놨었거든요. 근데 진짜 딱 3초입니다. 1, 2, 3 하는 순간에 나왔는데, 이제 알고 껐는데 이미 그때 감겨져 있는 릴에, 호스에 여기를 때린 거예요. 예. 근데 이 외피가 다행히도 안에는 안 터졌어요. 외피만 이렇게 데미지를 먹었는데, 요 데미지 먹은 걸 보니까, 제가 전에도 이걸 이제 이 호수가 참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 호수를 선택한 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호수의 장점, 물론 단점도 없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건 단점을 이라 생각할 건지 아닌지는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게 지금 여기로 파고 들어가서 이거 삐쳐 나온 거예요. 이게 불어났죠. 근데 이게 외피가 거의 플라스틱 재질,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저기 쉽게 생각하면 이 피비백안, 이 피비백안 외피 피비백안 이거로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무튼 요 레이저, 아무튼 호수가 강한가, 로줄이 강한가, 둘이 오늘 거의 뭐어 서로 강하다고, 아무튼 그런 승부를 벌인 날이기도 한데, 진짜 3초 맞았거든요? 근데 다른 호수였으면 빵꾸 났을 것 같아. 아무튼 요 레이저 로줄도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이게 사람 피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냥 뭐 빵꾸 난 겁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다행히도 2m 지점에 빵꾸가 났기 때문에, 만약 터지게 되더라도, 한 4만 원만 날라간 셈이죠. 근데 돌려보니까 터지진 않았어요. 외피만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 외피가 제가 전에 이제 주철권 할때 느꼈는데, 다른 호수들은 어떠냐면 찢어지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얘는 이게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벗겨져요. 그래서 참 호수가 특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요 데미지 먹은 이 빵꾸 난 데를 보니까 완전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특성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우리가 이 고압세척을 작업을 하게 되면 배관에서
그러니까 배 안에서 호수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어느 지점에서 걸린 게 아니라 이 배관이 구조가 예를 들어서 디귿자나 뭐 엘자나 니을자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들어갈 땐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노즐은 끌고 가고 배관에서 노즐은 끌고 가고 우리가 사람이 호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엘자 뭐 니을자나 뭐 디귿자나 어쨌든 들어갑니다. 예. 들어는 가요. 근데 반대로 뺄 때 왜 안 빠지냐. 어디 걸려서 안 빠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배관에서 서로 텐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얘는 당기고 얘는 이제 아비 죽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이제 보낼 때는 끌고 가는 힘하고 내가 놔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반대로 뺄 때는 이제 아비 빠진 상태에서 호수만 당기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를 지나갔을 때는 이제 서로 힘을 받기 때문에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호수가 걸렸다라고 다 착각하지만 걸린 게 아니라 배관에서 서로 호수가 이 힘을 받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힘들게 들어가면 그만큼 안 빠진다라는 걸 알고 억지로 넣으면 안 돼요. 어느 순간 얘가 들어가는 지점이 안 들어가고 힘들어진다 그러면 넣으면 안 됩니다. 넣으면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힘들게 들어간 만큼 안 빠진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 특성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호수별로 이제 특성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이 외피도 왜 중요하냐고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아르마딜로 이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호수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흔히들 호수라고 하면 부드러운 게 좋다라고 말씀은 하세요. 물론 부드러운 게 잘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반대로 그 부드러움이 여러분들 그 배관에서 잘 안 빠진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드럽다라는 건 그만큼 외피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일반 이 고압 와이어 호스예요. 이 센터에 예,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거의 고압 호스 작업하시면 이거 많이 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도 사용했던 이 USA 다이나플렉스 요것도 많이 사용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예, 제트 호스 이태릭제 이거 제 검정 거 예, 저도 이거 사용했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아무튼 요것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83 지금 쓰고 있는 호수 예 이것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연해요. 부드럽고 근데 사실 이거는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호스가 마땅한 게 없어서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자 보시면 자 먼저 이 와이어 호수 이 와이어 호수도 괜찮아요. 사실은 많이 쓰지만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의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와이어 호수예요. 와이어 호수고 예. 고압 호수 중에 이걸 가장 많이 쓸 겁니다. 일반적으로 뭐 어느 고압 호수 집을 가도 다 있으니까 이걸 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나플렉스 이것도 많이 쓰죠. 예, 쓰는데 자 이걸 이렇게 한번 꺾어 볼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꺾어 보면 여기가 꺾이죠. 예, 꺾이고 제 83 쓰는 호수 얘도 꺾으면 얘가 꺾입니다. 예, 꺾이고 그 다음에 제트호스 요거 이태리 거 요것도 꺾으면 얘가 꺾여요. 근데 요 여러분들 호수를 정말 잘 아셔야 될 게 호스를 작업을 하다가 뭘 하시면 이렇게 꺾이면 안 됩니다. 꺾이면 안 돼요. 예, 이게 압이 받쳐 있는 상태는 꺾이진 않아요. 근데 이 압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꺾여요. 꺾이기 때문에 여기에 데미지가 가요. 데미지가 가기 때문에 이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 이제 제 거 아르마딜로 제 호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꺾어볼게요. 꺾어보시면 자 살아있습니다. 이 밴딩 부분을 이 밴딩 부분을 비교해보세요. 얘는 살아있어요. 예, 이게 꺾이지가 않아요. 예, 자 다시 한번 다이나플렉스 호스 꺾으면 그냥 꺾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꺾이게 되면 데미지가 먹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트호스 얘도 꺾입니다. 예, 꺾여요. 이렇게 꺾이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83 얘도 이렇게 꺾입니다. 근데 아르마딜로 이 밴딩 자체부터는 꺾이지가 않습니다. 얘가 여기가 안 꺾여요. 예, 이 호스의 장점이고 그만큼 외피가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이 재질도 틀려요. 그걸 이제 또 하나가 뭔 무슨 차이냐면 일단은 제가 부속을 디귿자나 니을자로 엮어가지고 보여드리면 더 느낄 텐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거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부속이 있어서 요걸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설명드렸다시피 들어갈 때는 노즐이 끌고 가고 뒤에서 호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이제 굴곡이 심하더라도 그냥 꾹꾹 가요. 근데 반대로 뺄 때는 이제 당기는 힘으로만 빠지기 때문에 이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구조적으로 연속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인 구간들은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 비교해 보일게요. 예. 만약에 이거 이제 일반 우리 많이 쓰는 이 세트 와이어 호스입니다. 예. 예를 들어 이렇게 꺾어서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뺄 거 아니에요. 빼면 이렇게 부하가 걸려요.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부하가 걸려요. 부하가 이렇게 안 빠지는 거거든. 이 걸린 게 아니라 배관 안에서 서로 잡고 있어 갖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딘가가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서 뭔가 쏙 들어갔어. 그러면 그 부속 티를 하나 더 탄 겁니다. 그 순간부터 안 빠져요. 때려 죽어도 안 빠진다. 여러분들 때려 죽어도 그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꺾인 부분 한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해주면 빠집니다. 예, 아무튼 안 빠져요. 예, 그래서 이 외피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쓰는 이 고압 호스, 이 와이어 고막 이 일반 와이어 호스, 예, 이 정도의 부하가 걸리게 되고 지금은 이게 한 번이 꺾였지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타고 갔어. 여기서 한 번 더 탔어. 그럼 안 빠집니다. 보세요, 안 빠져요. 이게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살짝 꺾였다고 생각하고 땡겨 보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예. 근데 여기 힘을 놔주면 빠져요. 흔히들 이거를 걸렸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이게 걸려서 안 빠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배관끼리 배관에서 이 부하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배관이 이 호수가 그래서 안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들어갈 때는 억지로 넣으면 안 돼요. 예. 오히려 뚫으려고 하다가 그냥 호스 걸리고 해갖고 그냥 고생만 진탕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뻑뻑하죠. 예. 그리고 차이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이나플렉스 이거는 이미 제가 데미지를 먹었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제가 이거 데미지를 먹어갖고 다 끄는 거거든요. 얘는 이렇게 찢어져. 예. 이 외피가 이렇게 찢어져,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다 부속에 걸려서 다 찢어진 거예요, 이게. 보이시나요? 예. 이게 부속에 다 걸려서 찢어진 겁니다, 이게. 예. 이 호수 걸려서 찢어진 거예요, 이게. 예. 자, 보시면. 얘도. 다이나플렉스 얘 호수도. 예를 들어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꺾어서 들어갔어. 예. 거의 T자가 잘 안 들어가죠? 들어갔다고 치고, 얘도 이렇게 꺾였어요. 얘도 잘 안 빠집니다. 잘 안 빠져요. 이렇게 부하가 걸리면 안 빠지는 겁니다. 예. 이렇게 걸리면 안 빠져요. 뻑뻑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가 부속,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엘보가 하나 더 꺾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우, 안 빠집니다, 여러분들. 요 하나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이 부속 하나 걸려있는 게 서로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땡기면, 서로 힘이 받쳐지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고 여기서 이제 밀어주면은 잘 빠지겠죠. 근데 반대로 이제 노즐을 타고 들어갈 때는 얘가 당겨가고 얘가 뒤에서 밀어주니까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당기는 건 내 당기는 힘 하나로만 당겨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속이 하나만 여기만 살짝만 걸렸다 쳐도 이렇게 안 빠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갈 때는 너무 억지로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요 호수도 이렇게 잘 안 빠진다는 거 보여드렸고
똑같이 83 제가 쓰고 있는 거. 얘도 외피가 거의 다이나플리스랑 비슷해요. 말랑말랑합니다. 자, 이게 부드러운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부드러우니까 잘 꺾이겠죠. 잘 꺾여서 잘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부드러우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오히려 뺄 때는 잘 안 빠집니다. 예. 저도 처음에는 외피가 부드러운 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써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이 다이나플렉스로 배 안에서 많이 걸려봤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또 걸리면은 그때 아르마딜로 호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되게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하나가 힘을 받으면 안 빠져요. 예. 여러분 보셨죠? 배관이 깨져요. 이거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강제로 뜯으면은 노출 배관에서는 배관이 다 깨져가 다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노출된 배관에서 호스가 걸렸을 때 당기잖아요? 그러면 배관이 다 깨집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예. 땅 속에 있는 배관도 깨집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힘 받으면 안 빠집니다. 이게 뻑뻑하죠. 예. 근데 여기서 부속 하나 더 꺾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더 안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뭔가 잡아줬을 때, 예, 그때 빠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트호스 이태리째, 요것도 제 요거는 이미 지금 걸려서 현장에 지금 박혀 있는 호수입니다. 예. 지금 아직 못 갔어요. 거의 현장에 가야 되는데 이미 이거는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제 호수가. 예. 얘 역시도 마찬가지로 빼보면 그래도 얘는 그나마 좀 낫네. 그래도 뻑뻑해요. 예. 얘도 이 하나만 꺾여도 이게 빠지는 게 엄청납니다. 예. 그래도 얘가 지금까지 한 것 중에 그나마 얘가 가장 매끈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르마딜로를 보여드릴게요. 자, 얘도 여기서 똑같이 꺾였습니다. 자, 꺾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꺾었어요. 꺾었잖아요. 자, 꺾었어요. 꺾었는데 잘 나오죠. 거의 이 외피가,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르마딜로 외피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아르마딜로사에서도 이 영상을 보죠.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찢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플라스틱 같이 이렇게 벗겨져요. 예. 예. 그래서 잘 빠집니다. 잘 빠져요. 이게, 물론 딱딱해가지고 잘 꺾이지 않는 거는 있으나, 예. 현장에서 써보면은, 예, 잘 빠집니다. 이게. 예. 이런 이제 차이가 있고, 그래도, 아무튼 가격대가, 아무튼 뭐 다른 호수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이 노즐 한 방에 호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늘 울 뻔했습니다. 아무튼 예, 120만원이 그 자리에서 날아간 줄 알고 당장 호수를 풀렀죠. 어느 지점에 되게 풀렸는가. 왜냐면 10m 이내에서만 이게 터졌으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상 넘어가 버리면 호수가 짧아지니까 사실 뭐 그냥 호수가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예. 근데 다행히도 2m 넘을 것 같아요. 한 5m? 1m, 2m, 약 3m. 3m 정도 되네요. 6만원.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이 노즐 한 방에 6만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이게 작업을 해보니까 터지진 않았어요. 터지진 않았는데 요 부분이 이제 배관이나 부속에 걸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일단 사포질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일단 사포질을 해서 매끈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참 호수가 특이하더라고요. 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다이나플렉스나 이런 것들 보면 그냥 제가 현장에서 직접 이게 다 데미지 먹은 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배관에 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찢어져요, 다. 이 호수는. 찢어져도 걸려서 안 빠지고. 예. 이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 찢어져가지고, 배관에 걸려서 찢어져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잘랐던 거거든요. 이게 배관에 걸려서 이렇게 찢어진 거였어요. 예. 아무튼, 요런, 호스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고압 세척을 이제 투하하시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안 들어가는 데를 억지로 넣지 마세요. 안 들어가는 데를 억지로 넣으면 그만큼 또 안 빠집니다. 힘들게 들어간 만큼 또 안 빠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배 안에 작업을 할 때 이제 넣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넣었어. 물론 저도 그냥 제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는 한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뭐 저보다 오래 하시고 고수님 분들이야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제 아무튼 영상은 이제 지금 시작하시는 초보분들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배관에 넣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넣을 거예요. 여기서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넣으면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이제 확인해 가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엘보가 부속이 이제 대부분 엘보나 뭐 45도나 뭐 Y나 T나 어쨌든 직관은 이게 쑥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속을 만나면 어쨌든 부하가 생기면서 꺾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지점의 개수를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엘보 한번 탔구나, 또 예를 들어서 엘보 한번 탔구나, 그럼 그걸 알고 있어서 어느 정도 얘가 지금 많이 꺾여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땡겨가면서 넣는 거예요. 땡겨가면서 좀 넣었다가 다시 뒤로 당겨보고. 왜냐면 어느 시점에 가는 순간 안 당겨지는 순간이 있어요. 잘 안 빠져.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이냐면, 얘를 딱 갔는데 이제 여기를 하나 더 탔다던가, 부속 하나 더 탔다던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잘 안 빠진다. 그러면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아무튼 압력이 세건 아무리 뭐 좋은 뭐 노즐로 작업을 하든 간에 걸리는 건 매한가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걸린다라기보다는 배관 부속에서 배관 부속을 많이 타게 되면 서로 배관끼리 부하가 생깁니다. 부하.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디귿자로 꺾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디귿자로 들어갔다. 그럼 얘 당겨 버리면 여기서 다 대가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호수 자체가 여기서 이렇게 안 빠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수의 외피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저도 진짜 매번 작업을 하면서도 느끼게 되지만, 이 아르마딜로 호수를 쓰면서 더 느끼게 돼요. 예, 확실히 이게 틀립니다. 전에 썼던 이제 배관에서 썼던 이 호수를 당겨본 느낌하고 이 아르마딜로 호수를 써볼 때하고는 진짜 확실히 이게 잘 빠지고, 다만 이게 뻣뻣한 게 있어요. 이게 뻣뻣해요. 이 호수가 뻣뻣하기 때문에 T나 얘도 바로 꺾이거나 이러면 잘 안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가자마자 바로 꺾이는 구간들은 잘 안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뻣뻣하기 때문에 이 노즐의 전달력이 좋아요. 예. 이 노즐이 어디 부속을 타고 기름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리고 운전하기 좋다라는 거죠. 또 얘를 회전시켜 줄 때, 예, 어느 끝에까지 가더라도 얘를 이렇게 배관에서 돌려줄 때 운전하기 좋고, 노즐의 전달력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점들이 있고, 좀 뻣뻣한 게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걸 쓰셨던 분들은 처음에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저는 뭐 사실 저는 반대로 오히려 이 와이어 호스를 거의 잘 안 썼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이 와이어 호스를 계속 썼던 분들은 일반 이 나일론 호스나 이런 빳빳한 호스들을 처음에 적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120만원 날릴 뻔 했다가 4만원? 아, 6만원?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난 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호수마다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고압 호수도 이런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 배관에서 작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덜 걸리고 잘 빠지고, 이왕이면은 뭐
작업 효율성이 좋은 이런 장비들이 더 좋겠죠. 근데 그거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호수에도 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